한결 낮죠, 몸이? 네, 팔자너. 정석이에요. 판별식 단원이야. 오늘 판별식 단원하고, 그다음 근각이의 관계. 두루두루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7단원은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8단원, 9단원 이렇게 두 군데 볼게요. 그 다음에 근계수 관계. 2차 반응식, 3차 반응식, 근각이 관계 다 알고 있죠? 4차 반응식부터는 안 나와. 알겠지? 구동부와 동일은. 자, 2차 반응식이 이렇게 있어.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됐죠? 자, X에 관한 몇 차 반응식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그러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A가 적합니다. 이거 반드시 조건이 적고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현재 A, B, C가 실수다, 실수다, 아니다라는 표현을 안 썼다. 알겠니? 자, 이거에 판별식을 구해보기 전에, 아, 그래, 판별식을 구해보자. 판별식을 구해봤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야. 됐니?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갖게 되니? 근의 종류가 무슨 근의 종류를 갖게 되니?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그죠? 그럼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다 틀린 거야. 알겠죠? 네, 다 틀린 거야. 왜 틀렸어요? 우리 이제가 이렇게 배워왔잖아. 검증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이거. 잘 생각해봐, 봅시다. 옛날에 이거 배웠어. 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안 했을까, 선생님? 이런 거 간과하면 안 돼. 잘 봐. 선생님이 지금 현재 A, B, C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 얘기 안 했죠? 이해돼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근의 공식을 썼어. 근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돼요? 판별식은 근의 공식 어디 안에 있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식이죠? 그죠? 판별식 D야. D가 디스크리미넌트 약자야. 알겠지? 그지? 자, D가 지금 현재 0보다 어때?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요? 그죠? 하지만 이 근은 무슨 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어 근 나왔죠? 판별식 0보다 크지만 서로 다른 두어 근 나오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 2차 반응식의 개수 중에 뭐가 섞여 있기 때문이지? 개수가 뭐가 섞여 있어서 이게 나온 거지? 허수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허수가 섞여 있을 때는 판별식이 의미가 없죠, 별로. 자, 밑줄어. 자, A, B, C 개수가 실수로 이루어졌을 때 판별식은 의미를 갖는 거야. 알겠죠? 자, 뭐라고요? A, B, C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통화. 통화, 책을 봐야지. 선생님 보면 안 되지. 뭐 자생긴 사람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죠? 자, 뭐라고요? 개수가, 개수, A, B, C. 실수일 때 판별식은 의미가 생기는 거야. 즉, 판별식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치? 판별식이 그때 사용되는 거야. 주의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정목적이, 범식이 정석에 적혀 있을걸? 안 적혀 있으면 너 나한테 혼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 표정 보니까 안 적혀 있네요. 자, 2차 반응식이 이렇게 있어. 1 빼기 i의 x의 제곱.
자, 이 설명 듣고요. 좀 이따가 포스팅 하세요. 알겠죠? 좀 이따 포스팅 하세요. E 곱하기 K 더하기 I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O-I는 0이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반응식이 있다. 됐니? 이때, X, 무슨 근을 가졌냐면 실근을 가졌어. 자, 이것이 실근을 가졌대.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 값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는 얼마를 가져야 돼? 웃었어? 자, 경험하지 않았어. 봐봐. 자, 무슨 근을 가졌대? 실근을 가졌대. 우리가 실근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풀면은 보통 선호라는 조식은 아니면 선호 같은 조식은 그게 즉 중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판별식 0보다 커도 되는 거고 0이어도 되게끔 풀죠. 판별식 0의 상으로 풀지. 네! 맞아 틀려. 돈 차려. 자,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판별식은 언제나 쓰는 거야? 그래,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럼 판별식은 못 풀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그렇지. 윤석열 대답 잘하네. 우리 6단원은 독서 옛날에 배웠었지? 예. 자, 복수수 3등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해법을 뭘로 잡아야 된다고요? 여러 번 웃는다, 오늘? 뭔지가? 선생님의 고통을 되게 즐겨하는 것 같아. 자, 복수도 3등으로 풀어야 돼. 기억 잘하세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출제되면 정답률이 10%야, 10%. 5%. 예, 복수도 3등. 즉,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서 풀어야 돼. 여기서 실수와 1x제곱이 실수야. 왜? 실근, x가 실수잖아. 그럼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kx, 실수죠? 5 실수죠? 그 다음에 i를 묶으세요. 허수 부분 묶어.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2ix니까 2xi.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됐죠? 이 값이 뭐가 됐어? 0이 됐어. 그럼 여기가 실수 부분이고, 여기가 허수 부분이야. 이해돼요? 그럼 동시에 뭐 나와야 돼? 이게 0이 되면 0 더하기 0i죠. 0 더하기 0i가 실수 부분이 뭐야, 나연아? 다이씨! 0. 흑기사야? 너 소원 들어줘. 소원 들어줘야 돼. 흑기사 나와서 흑기사.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어야 돼. 자, 얘는 x-1의 완전제곱이 0되죠? 그럼 x는 뭐 나와? 1. x를 1 대입하면 k값 나오게 되어있는 거야. 알겠죠? 복수상도를 해야 돼. 자, 1 더하기 2k 더하기 5가 0이야. 그 다음 k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게 정답이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 1번 보세요. 자, 1번. 자, 38쪽 2번 푸세요. 책에다가. 38쪽 2번 풀어보세요. 자, 판별식을 쓸 수 없는데, 그치?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판별식을 쓸 수 없지만, 예외는 딱 한 번 있다. 언제? 중근을 가졌을 때 쓸 수 있다. 중근을 가졌을 때. 루트 안에는 양, 여, 음은 들어갔지만, 허수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중근이란 말은 루트 안에가 0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어차피 중근이야. 사용 가능해. 허근끼리 중근이어도 되고, 실근끼리 중근이어도 돼. 자,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된다. 자, 2차 반응식이야. 조건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방정식은 여기가 0이 되도 돼, 안 돼? 사수를 지정 안 했어. 그럼 돼. 0이 돼도 상관없어. 근데 앞에 몇 차로 지정됐어? 2차로 지정됐어.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반드시 0이 아님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알겠죠? 자, 얘가 서로 다른 주식을 가졌어. 서로 다른 주식을 가졌어. 그럼 선별식이 가능한가? 일단 알아봤어. M이 실수해. 문제에서 M이 실수야. 그치? 그럼 모든 개수가 실수야. 그러면은 얘는 가능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가능해.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때는 의심해 보지만 나머지는 다 써도 돼. 알겠지? 개수가 전부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 여부는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자, 짝수 판별식이야. 4분의 기야. 왜 짝수 판별식 표시가 4분의 기야? 왜 짝수 판별식 기호가 4분의 기야? 그냥식 쪽 했을 때 약분돼가지고 그렇죠. 그냥 판별식과 몇 배 각이야? 네 배야, 네 배. 4분의 1 배야, 내가. 알겠지? 짝수 판별식은 그냥 판별식과 4분의 1 배 각이야. 판별식의 4분의 1 배야. 알겠죠? 그래서 4분의 2야. 자, B'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AC야. AC. 됐죠? 0, 양수래. 자, 정리하면, M 제곱 빼기 2M 빼기 8이 0보다 커. 자,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와. 그럼 사이드야. 그치? M은 뭐보다? 4보다. 그거나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그죠? 예. 이거 정답이 아니야. 틀렸죠? M은 절대로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마이너스 4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죠?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써도 돼. 어? 단, 뭐는 아니다? M은 마이너스 4가 아니다.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쓰면 틀린 건 아니라고. 알겠죠? 근데 너네가 이제 시중교재, 수능 기출문제, 학점문제 풀다 보면은 답이 이렇게 나온 게 없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다고. 틀린 건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다시 부등식을 그려서, 아, 수식을 그려서 판단을 해야 돼. 큰 값보단 그거다. 작은 값보단 작다. 범위를 썼는데 유일하게 여기 들어가는 M의 실수는 다 된단 말이야. 근데 어딘 유일하게 안 돼.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총 몇 군데로 나눠 써야 돼? 하나, 그렇지, 둘, 세 군데를 나눠서 써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정답 불러봐. M은?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그러니까 작은 쪽부터 할게. 작거나. M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 미만. 그치? 또는? 눈 크게 떠. M은?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돼, 답을.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 범위 한번 쓰고, 여기 한번 범위 쓰고, 여기에서 범위를 써야 돼. 알겠지? 진영이 이해됐어? 자, 여기를 반드시 뭐라고 써야 돼? 그리고와 또는이야. 또는이죠. 여기를 콤마 표시하는 순간 다 틀렸다, 앞에서. 정석이 콤마 표시 돼 있어, 안 돼 있어? 틀린 거. 알겠어? 정석의 홍정대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하도 항의 전화가 오는 거야. 이 출판사로. 아니, 여기 성지 출판사로 전화가 오면 되는 거야. 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왜 정석에는 애들이 그리고랑, 그리고를 담고 있는 콤마 표시랑 또는 표시를 왜 구분 안 하고 책을 써놨냐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홍정대 씨가 그냥 인터뷰하고 전에 책 앞에다 써놨거든? 정석 책은 그냥 유일하게 콤마 표시를 또는과 그리고의 의미를 둘 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책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써놨어.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정석이 다 좋은데 이런 일부분 표기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어.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는 엄청난 차이야. 알겠지? 네, 콤마 표시하면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잘 들으세요. 홍동대 씨. 네. 대대적으로 개편 한번 해야 돼요, 책을. 알겠죠? 이 상태로 안 됩니다. 예. 좋은 책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개편하셔야 돼요. 자, 여기 그대로 편집할게요. 알겠죠? 큰일 나. 언제 안 봐요? 홍성대 씨가 할아버지야, 선생님이 젊은 사람인데요. 어차피 그 사람 사이가 하잖아요. 응? 어차피 그 사람 사이가 하잖아요. 사이가 뭐야?
그 사람 사위가 이거 만들 사람이지. 아니야, 처음 대표는 이 사람이야. 이분이 누구야? 전주 상상고 재단 이사장, 한국사학협회 이사장. 안 물어봤다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베낀 거잖아요. 편집할게요. 맞아요. 옛날에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해석해서, 근데 우리 한국실전에 맞춰 교육관행 재편에서 책을 내신 거야. 69년도인가? 그때. 자, 아무튼 우리 한국 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 저거 있잖아요. 예.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거 등호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다시요, 다시요. 이 조정식 풀 때. 아니, 그 등호 잡을 때 있잖아요. 등호? 등호를 잡을 때? 네, m은 4로 크다랑. 아, 방향을 잡을 때? 네네. 너 수학사고는 어떻게 했어? 아니, 기억이 안 나요. 네가 정신이냐? 기억이 안 나게? 네? 정신인들이 다 기억 안 나는데? 기억, 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뭔 소리예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 청문회 나오면. 당신 그런 적 있죠? 그러면. 그런 기억 없다고. 아니, 이거 지금, 그래. 최고창 개수가 양수일 때, 반드시. 잘 봐봐.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이거 X, M에 관한 몇 차함수야? 2차 함수야. X 옆에 나와, 안 나와? X 옆에 나와, 안 나와? 마이너스 2하고 하잖아. 이걸 먼저 이렇게 이해해야지. 가로축이 M축이야. 세로축이 무슨 축이야? Y축이야. 알겠어? 자, 절편이 누구하고 누구야? 마이너스 2하고 4요. 4죠?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그래요. 됐어? 네. 자, Y가 0보다 어때야 돼? Y가 0보다 큰 게, 얘가 Y가 0이죠? 이 가로축에 Y가 0인 부분이지? 나이씨! 빨리 대답해! 네. 예. 자,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래, 날개를 그려봐. 여기가 0보다 큰 부분이죠? 네. 0보다 큰 부분이죠? 그지? 네. 그러면 M에다가 무슨 값을 넣어야 돼? 4보다? 큰 값을 넣어야지 참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어떤 값? 작은 값을 넣어야지 참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으면 그 사이가. 그래, 0보다 작으면 이쪽이잖아. 그럼 m이 마이너스 2하고 누구 사이를 넣어야 돼?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를 넣어야지 음수일 거 아니야. 알겠죠? 뭐든지 대수에서 이게 안 되는 건 기하로 가면 돼. 그래프로 풀면 돼. 대수에서 안 풀린 건 어디로 가? 기하로 가면 돼. 그래프를 그리면 돼. 알겠죠? 범식아, 대수가 뭐야? 큰 무서워하기야? 대수가 뭐야? 우리 보통 대수 기하 그러잖아. 설명했잖아, 범식아, 이거. 이 대자가 큰 대자야? 뭐라고요? 현대할 때 대자. 어, 맞아요, 맞아요. 대신할 대자야. 큰 수학이 아니야. 큰 수학이 아니라 대신할 대자라고. 문자가 상수를 대신하는 수학이 대수학이야. 알겠죠? 기하는? 공식 배웠는데, 쌤한테?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야? 도형이 영어로 뭐야? 기하가 영어로 뭐야? 주형? 주형. 오, 바로 뒤졌다. 아, 주형, 어디야? 이게 맞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야. 한자식 발음이야, 이게. 한자식 발음.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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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기아, 기아. 이렇게 된 거야. 개새끼야. 선생님, 무슨 말인가? 너 거짓말인 줄 알아? 다 찾아봐. 알겠어? 일본 수학자가 책을 낼 때, 여기서 이 접도를 가지고 한자식으로 발음해 쓰는 거야. 몇 기, 어찌 한자 써서 한 거야. 유래된 말이야. 선생님, 되게 유식해 보이죠? 나이씨! 맨날 선생님 무식하게 보고, 씨. 맨날 군대 떠가지고 웃기만 하고, 이 새끼가. 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됐어요? 예. 그럼,
표정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이상한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쿠다 넘어가. 자, 근거. 개수하게 잠깐 정리 좀 해줄게. 너희들이 이미 다 배운 내용이야. 자, 이제 근거 기세관계 할게. 근거 기세관계는 실수 개수든 허수 개수든, 즉, 복수수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범위 공식은 똑같아, 다. 알겠지? 다 똑같아요. 자, AX, 자,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자, ABC, 뭐, 0, 뭐, 실수 이런 조건 뭐 굳이 필요 없어요. 왜? 항상 성립하니까. 자, 여기 존재하는 두 분이 알파벳이야.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묻지는 않아, 선생님은. 알겠죠? 자, 두 분의 합 다 배웠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 배운 친구들은 98%, 전국에 있는 98% 아이들은 다 공식 외웠어. 나만 아는 게 아니야. 그치? 자, 두 분의 합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두 분의 합과 곱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어? 공식을 외워서 푼 거는 내신이야, 내신. 근데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뭐야? 수능이야. 알겠지? 그냥 단순한 암기식으로 하면 너네 못 풀어, 수능 문제. 생각해야 돼. 자, 두 가지 방법 있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두 분이 알파벳 하니까 우리는 얘를 단어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여기 2차식과 똑같아. 2차식이 뭐의 줄임말이야? 2차 가항식의 줄임말이야. 거기에 0이 붙었어. 그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방정식. 2차 방정식은 그림 몇 개 나와? 두 개. 두 개 나와야 돼. 중근은 겹쳐져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중근은 가로치고 반대 중근이라 써야 돼. 2차 방정식에 나온 그림인지 알려주려면 써야 돼. 자, 이걸 전개하면.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 그럼 개수 비교하면 돼.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 두 분의 합 있죠?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여기는 1이 아니군요. 그럼 A를 붙일게요. A. 야,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A 붙일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같아요. 이걸 전개하면 같아요. 이걸 전개한 게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이 유도로 된 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알아야죠. 근의 곱이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자, 근을 직접 구해.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얼마? 2의 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h. 이게 판별식이야, 그래서. 그죠? 판별식이 양수일 때 서로 다른 수식은. 판별식이 0이면 10불마가 지워지니까 중근. 판별식이 음수면 허근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불마가 사라지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올 거 아니야. 자, 한 근을 이렇게 잡았어. 왜 이거를 쓸데없이 해주는 걸까, 쌤이? 이걸 알아야지 너네가 문제를 푸는 응용심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야. 알겠지? 자, 베타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두 근의 합 공식 이용해. 얘가 나와, 그러면. 두 근의 곱을 이용해. 그럼 얘가 나온다고. 알겠지? 예. 혹시 여기서 유도가 되구나. 자, 1분 봐봐. 1분. 자, 30분 쪽 12번 보세요. 30분 쪽 12번. 됐나?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별표 치셔야 돼요. 문제나 별표 쳐놓으세요.
열심히 끌고 있는 척 하지 마. 아니, 모르겠어. 선생님이 갑자기 저걸 설명하다가 왜 이걸 풀라고 그랬을까? 저 의무화. 그거 저거 의무화라는 얘기잖아. 자, 봐봐. 이거 차가 띄우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고 쓸게요. 일품 39쪽 12번이죠? 이건 각 문제집에 거의 있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 쉽게 나온 거야. 자, 전부 다 계수가 실수로 되어 있는 2000원씩 있어. 자, 얘는 근의 공식을 잘못 외웠어. 원래 2의 근인데 A 근의를 외웠어. 그래서 근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하고 4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문제 바꾸게. 아, A분의 B씨는 구할 수 있는데, 올바른 근을 구하세요. 그럼 올바른 근이 뭘까? 원래는 잘못된 근이지. 그치? 자, 이런 방법은 있어. 왜? 원래는 근의 공식이 2A분의였단 말이야. 그치? 다른 거 다 똑같지? 그러면 원래 2로 더 나눠줬어야 했는데, 2로 안 나눴죠? 그럼 올바른 근은 누구야? 원래는 2로 더 나눴어야 되죠? 근데 2로 안 나눴죠? 2로 안 나눠서 그이 나왔지? 그럼 올바른 거는 원래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 2가 맞죠? 이해해요? 원래는 여기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2를 안 나누고 나왔잖아. 그치? 그럼 2를 제대로 나눠야지 올바른 근일 거 아니야? 당연히?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돼. 자, 그런데 이 방식만 고수하면 안 돼, 너네가. 자,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이 중에서, 플러스 근이 누구야? 둘 중에 누구야? 4야. 마이너스 쪽의 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2.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근을 뭘로 정할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로 볼 거야. 얘를 4로 볼 거란 말이야. 자, 베타근을 뭘로 볼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얘로 볼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걔가 마이너스 2야. 근과계산한 게 배웠잖아. 두 근의 합은 얼마 나오니? A분의 아, 이렇게 두 개는 더하는 거는 이렇게 두 근 더하는 거는 관계는 없어. 똑같아 그건. 자, 이렇게 두 근 합했더니 두 근 합해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두 근 더한 게 2야, 2. 이건 관계식이 변함이 없어. 그러면은, 무슨 결론이 도달하냐? B는, 이 B는 항상 A의 몇 배야? 마이너스 1배야.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 배수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알겠죠? 근의 공식을 잘못 보고 풀었더라도, 우린 이런 결론이 도달했으니까, B의 계수는 A 계수의 마이너스 1배인 건 변함이 없다고. 알겠죠? 진혁이 계수? 요번엔 두 근의 곱을 구해봐. 두 근 곱해봐. 얼마? A. 제곱분의 합차공식이야. B 제곱 빼기 이렇게 된다고. 그죠? 자, A를 분모에 앞분해봐. 분모 문자를. A분의. 4C야, 4C. 그 값이 얼마야? 두 개 곱한 거랑 같다고. 항상. 그럼 얘 마이너스 8이야. 그죠? 그럼 C는 몇 A야? A는 항상 몇 배야? C는 항상 A의 몇 배? 마이너스 두 배.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 요 관계랑 요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리는 거야. A분의 뭐를 구해라? B 더하기 C를 구해라. 그럼 문자를 전부 다 A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되는 거고 C에다가 마이너스 2A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A의 앞분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왜 이런 방식을 보수하냐면은 왜 이런 방식을 알려주냐면은 문제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간단하게 계수 관계가 나오잖아. 하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근이 A근에 마이너스 B불만 루트 뭐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 틀렸고 여기 틀렸지. 그럼 간단하게 두 배인 관계가 안 된다고. 아니니?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처럼 근과 계수 관계를 가지고요.
이 각 개수 사이에 대수만 개를 너 내가 유도해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올바른 근을 구하죠. 그러면은 A 자리에 뭘 넣고요? 아,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고. 자,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C 자리에 뭘 넣어서? 마이너스 2A를 넣어서 얘를 다시 풀어낸다고. 그래서 XA 제곱 빼기 X 빼기 2 이걸 다시 풀어낸다고. 그래서 올바른 근은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렇게 붙여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어. 자,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근거 대상계를 풀어야 되고,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를 좀 정리해 주시냐면은, 시간 얼마 없네. 10분 정도밖에 못 해요. 아, 여기 넘어가야 되지. 지금 뭐가 없냐, 지금. 너희들 나중에 써먹을 공식이니까 이건 암기해야 된다. 이거요? 두 분의 아까 돈 구했죠? 두 분의 차 공식도 있죠? 자, 두 분의 차. 나중에 너희들 수학할 거 아니야? 수학할 때 아주 기묘하게 써먹는 공식이야. 자, 두 분의 차 공식 외워야 된다. 자, 수학에서 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큰 거를 다른가 빼가자. 차는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오죠. 0 이상만 나오게 돼 있지. 그치? 큰 값에서 다른가 빼기 때문에. 자, 두 분의 차라고 하면은 절대 값을 붙여야 돼요. 어느 쪽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을 알고 싶어. 그럼 뭐를 알아봐? 제곱을 알아보면 돼. 절대 값의 제곱이란 말은 뭐야? 소괄호가 제곱되어 있는 거고, 얘는 식을 변형하면 두 분의 합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4배 뺀 거니까 집어넣고 풀면 돼요. 정리하면 A 제곱분의 A가 B 제곱되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4C가 돼. 그러면은 A 제곱분의 뭐가 나오냐면 B 제곱 마이너스 4A가 돼. 통근했더니. 그죠? 그럼 우리 무슨 제곱분 구해야 돼? 양의 제곱분을 구해야 돼. 이 값에 양의 제곱분을 구해야 된다고. 그죠? 따라서 두 분의 차는 이 A가 양인지 뭔지 모르죠. 절대값 A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음수면 안 나와 있는. 알겠죠? 예, 0 이상 나왔을 때 하나에서 붙는 거니까 루트 D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식이야? 판별식이죠. 알겠죠? 여기 짝수 판별식이야? 그냥 판별식이야? 그냥 판별식이야. 1차 음계수가 얘가 짝수일지라도 두 분의 차 공식은 어떻게 했어? 절대값 A분의 루트 D. 알겠어? 공식이야. 옆에다가 이거 간단하게 포스팅 해놔. 어디? 근거 이상계 옆에다. 응? 자, 어디야? 누구야? 자, 너 좀 경도 해야 되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뭐야? 자,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 집에 선생님 금동할 수 있어, 선생님. 어, 뒤에다, 동거 뒤에다 붙여놔. 자, 없는 사람. 외우라고 하는 거는 적어, 적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집에 가서 외울 시간 없어, 얘들아. 지금 외워. 오늘은 선생님 복습 시간 안 줄게. 아까 한 시간이나 줬다, 선생님. 그치? 응. 시험 몇 시에 봐? 시험 아마 갤럭시 볼걸요? 11시 반이야. 11시 반. 테스트실에 오면 25분에 좀 치면 테스트실 가서 30분부터 봐요. 30부터 30분간 봐요. 그리고, 학생용 시험지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틀린 건 요란노트예요. 거기 테스트실에 요란노트가 있어. 그거 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요란노트 보고, 혹시 제시 걸리면은 얘한 공부 시간, 요란노트 공부 시간 주고, 그 다음 15분이나 20분 뒤에 제시 봐요, 제시. 결과는 결과는 조교 선생님들이 채점한단 말이야. 채점할 동안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억울한 노트가 동해야 돼. 근데요, 그 지난번에 목요일날 네. 시험 잘 보면 쌤이 안 나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목요일날? 시험을 못 보면 남으라고 했잖아요. 1패를.
아, 70점 미만이면 주말보강 부른다고 했던 거? 네네. 예. 근데 예. 그때 그러면 통과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날 복서수 너네가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70점 미만이면 선생님이 오늘 주말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른다고 했고요. 네. 오늘 주말평가 당연히 70점 미만이면 부른다고요. 당연한 거. 너 근데 70점 넘었잖아 그때. 네. 오늘 주말평가 잘 보면 되지. 네, 롱. 됐죠? 안 돼요. 왜요? 맞아 붙을까? 맞아 붙을까? 뭐 자신 있는 표정인데? 옥상 갈까? 무서워요. 선생님들도 이거 다 좀 쫄았어요. 자, 기본 문제 9-2번 봐봐. 에이그 나연아 봐봐. 알겠죠? 학생 잘했죠? 자, 1번. 뭐라고 하냐면은 2차 반응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이거 대표 쳐놔라. 정답률 몇 프로야? 정답률 20%야. 자, 플러스 2는 0이야. 자, 한 근, 알파가 1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근이야. 그죠? 자, 그럼 다른 한 근, 베타는 무슨 근 나와? 자, 루트 앞에 9를 반대로 하는 거죠. 1 빼기 루트 4. 이라고 푸는 순간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몇 배치라고 하는 거야. 정답률 몇 프로? 20%. 자, 얘는 무슨 근이 켤레근이야, 지금? 물이 근이. 켤레근이지. 그러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개수 조건에 뭐가 있어야 돼? 이 개수의 조건에 뭐가 있어야 돼? 실수. 실수? 실수는 허수랑 짝이야. 그건 허분끼리 켤레근일 때고. 자, 무리근은 누가 짝이야? 무리수와 누가 짝이야? 유리수가 짝이야. 얜 유리수 조건이 없으면 안 돼. 유리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알겠지? 여기 N이 유리수란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단어는 근과 계수라는 거지, 그치? 근과 계수 관계를 풀어줄게. 아니면, 그냥 1 더하기 루트 3을 X에다 대입해서 무리수 상적으로 풀면 돼. 통화야? 자, 근데 근과 계수 관계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해줄게.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고, 나머지 한 근을 몰라. 그럼 두 근에 하루를 구해. 하루에 얼마? 1 더하기 루트 3에다가 베타 더한 거잖아. 그게 2m야. 근데 1씩.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이야? 얘랑 얘랑 곱했더니, 1 더하기 루트 3에다가 베타를 곱했다고. 그게 누구야? 그럼 여기서 베타를 구해. 베타는 루트 3 더하기 1로 나눴으니까 답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이 켤레근이 안 나오죠. 루트 3한테 부과 반대가 아니죠. 이게 제대로 된 근이지. 다른 한 근은. 알겠나? 그러면은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고 뭐를? L을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M은 무리수가 나오게 돼 있어. 자, 이 M이 얼마니까? 여기다 대입해봐. 2 루트 3이니까. 그럼 M은 루트 3이에요. 유리수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나? 봐봐. 아, 오늘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네. 아까 좀 일찍 시작할 걸 했다. 자, 만약에 예를 들면, 방정식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X 빼기 1 빼기 루트 3이라는 가로식에 X 빼기 1이라는 가로식이 나오면 안 돼? 그럼 한 근은 누구야? 1 플러스 루트 3이 되라는 근이 나오지만 다른 한 근은 누구야? 1이잖아. 알겠니? 꼭 무리근끼리 켤레근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맞죠? 켤레근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뭐 오메가 요법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자, 137쪽 2번. 137쪽 2번. 별표 5개 였죠. 자, 137쪽에 2번. 별표 5개. 이 유형이 무슨 유형이야? 각 문제집에 다 있는 유형이야. 근데 정답률 20%. 못 풀어, 애들이. 뭐라고 하셨어?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뭐가 됐대? 인수분해가 됐대. 이거 나중에 수학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수학학을 가면 이거 수학상이야. 수학상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문제가. 얘는 수학하야 돼. 수학하에서는 직선으로 나와. 이게 두 직선식의 곱으로 두 직선식의 곱으로 펴요. 이런 말이 나와. 같은 문제야. 자, 1차식이 어차피 직선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해법이 전부 다 뭐야?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림차주를 하세요. 내림차주를 한 다음에 주어진 식의 판별식을 구해. 그 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돼. 반드시. 주어진 식 판별식의 판별식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자, 이게 봐. 왜 그러냐면은, 자, x제곱. 자, 내림차주 그냥 해서 쓸게요. 플러스 2 가로. 여기가 2y 더하기 x야. 자, 상수항이 8y 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k야. 잘 봐. 자, 이거를 만약에 가상의 방정식으로 생각한 다음에 근을 구해봐. 근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2y 꿀, 꿀마, 루트, 3몇씩 나오지. 3몇씩. 자, b' 제곱. 2y 더하기 1x 제곱에 마이너스 8이 나오지. 3y 제곱에 더하기 8y 더하기 k지. 여기가 지금 현재 판별식이지. 얘가 판별식이죠. 그죠? 근데 얘랑 만나서 1차식이 돼야 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얘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이 판별식이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완전 제곱식은 판별식이 뭐야? 0. 0이야. 완전 제곱식의 판별식은 0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막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 주어진 식의 판별식을 구해. 그게 얘야. B'1 제곱 마이너스 H라고. 이게 0. 야, 이게 0이라는 뜻이 아니라 판별식을 구해놓고 이걸 정리해. 그러면 여기가 Y제곱, 얘가 4Y, 마이너스 4Y 그 다음 플러스 1 빼기 K. 그치? 이거의 판별식을 다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8이니까 이렇게 풀리겠죠. 그래서 K는 바로 풀려요. K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얘를 인수분해해봐. 그럼 두일차식으로 인수분해하래. 잘해라. 밑줄어.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유형은 어떻게 푼다? 표시해놔. 내림차를 정리해서 주어진 식에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게끔 풀어야 돼. 아니, 이것만 좀 가볼까요, 이것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근의 부호 문제 있죠? 실근의 부호. 자, 이거 너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자, 2차 반응식이 이렇게 들어졌어. A가 0이 아니고요. A, B, C 전부 다 실수계수야. 그럼 평면식 쓸 수 있어. 그지? 자, 앞에다 y를 붙여보면 a가 나. 아, x가 나. 몇차 함수? 2차 함수. 편의상은 그냥 a를 양수라고 할게. 편의상. 왜 아래로 불러? 2차 함수니까. 자, 첫 번째 유형이 뭐였지? 두 그리. 모두. 양수. 이거 참 못 풀죠?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 이거 다 못 풀어요. 거의 못 풀어요. 많이 까먹어서 못 풀어요. 자, 두 그리 모두. 음수. 은근. 이건 유형이야, 유형. 외워야 돼. 부호를 묻는 문제야, 부호. 부호를 묻는 문제. 범식한 데다 잘해, 이거. 그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이 유형. 이게 응용돼서 많이 나올 텐데, 필요한 식이 뭐야? 뭐만 외우면 돼? 판. 판.
하, 곱을 반드시 풀어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된다. 하나, 판별식, 두근하, 두근의 곱을 꼭 가지고 풀어야 돼. 알겠지? 자, 두근이야.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야.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커도 되지만 같아도 돼요. 두 번째, 두근의 곱은 무슨 수? 이거 풀어야 돼. 세 번째, 두근의 곱은 당연히 양수죠. 세 가지가 모두 다 만족이 돼야 돼. 수직선을 그려야 돼. 기억날 거야, 그치? 자, 두근이 무두근이야?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근도 되지만 서로 같은 두근도 돼. 판별식 0이상 두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로 이루어졌으니까 음이고, 진영아 눈만 알겠죠? 두근의 곱은 당연히 무슨 수야? 양수지. 이런 거 외울 필요 있어?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지, 뭘. 자, 세 번째, 두근의 구호가 다르다. 그럼 얘는 반드시 판별식 연구도 어떨까? 얘 서로 다른 두근 아니야? 그럼 판별식 연구도 어때? 그쵸? 자, 두근의 합을 알아볼라. 양근일지 음근일지 알아볼라. 모르지. 모르니까 필요 없는 거야. 세 번째, 두근의 구호는 필요해, 안 필요해? 당연히. 필요하죠. 너네가 배운 건 몇 가지야? 이렇게 하나, 둘, 연결되었지? 이거 풀어, 안 풀어? 안 풀어. 이거 안 풀죠? 근데 풀어도 상관없지? 왜 이거 상관없죠? 이게 중동고등학교 서술형 8점짜리 문제야. 이유를 알아야 돼. 왜 판별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알아? 자, 얘는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두근의 곱이 얼마야? A분의 C야. 판별식 구해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얘는 당연히 곱이 얼마야? 음이지. 요게 음이야. 얘는 반드시 얘가 음이라고. AC가 음이야, 얘는. 그럼 여기가 음수야. 반드시 음수야. 그럼 얘는 무슨 수야? 0 이상이지. 그러면 음에다 양을 곱했으니까 얘는 양수죠. 얘는 양수죠. 0에다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양수야.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양수라. 그러니까 판별식은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세 번째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근에 관련된 거는 안 풀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는 판별식을 꼭 풀어. 근데 서로 다른 두근 나오는 문제는 풀지 않아요, 판별식을. 아십니까? 일반적인 문제야. 자,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